쿠팡입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S1 파일링 상장 신고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을 했고요. 쿠팡이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국 돈으로 55조 원까지 마켓밸류, 그래서 알리바바 이후에 최고 IPO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가봐야 합니다만은 알리바바 이후에 최고 IPO 외국 IPO, 그러니까 미국 내 회사가 아니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IPO를 상장을 해서 자본을 조달한 예. 회사가 알리바바의 최대 IPO가 될 수 있다. 쿠팡이라는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고요. 쿠팡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쿠팡 예. 관련 분이 직원이나 임직원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미국에 진출해서 예. 미국의 자산을 많이 가져가서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단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게 있죠. 좀 조심하자. 두꺼만 여러분. 예. 너무 축하드리고 파티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자. 예. 조심하자.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많기 그래서 축하드리지만 진짜 쿠팡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 전에 예. 사실 그 미국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형님 지금 20년간 이 자본시장에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셨잖아요. 한국 기업이 IPO 나온 경우가 네. 많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중반쯤에 게임회사가 상장을 했었고요. 그 이전 2000년대 초반에 실리콘 리미지라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IPO가 왜냐면 근데 중국에는 IPO가 1년에 몇 개씩 나오나요? 250개. 작년에 보니까 한 250개 된 것 같아요. 예. 네. 작년 250개. 예.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회사도 많고요. 작년만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50개 정도 지금 리스크가 예, 돼 있고 예. 이스라엘 회사도 직상장을 합니다. 미국에 바로 오고 예, 예. 일본에서도 있고 대만에서도 있는데 한국 예. 회사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예. 이렇게 쿠팡이 상장한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 진출 또 미국 진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쿠팡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의미가 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계 기업이 D리스트가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예, 있었어요. 예.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쿠팡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예, 아무도 예, 예. 이런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잘 몰라요. 미국 네. 시장 예를 들면 한 마디 더 여쭤보는 게 이게 저거인지 나스닥인지 뉴욕 증시인지도 구분을 잘 한국에 잘 못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나스닥은 아니고 예.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고요. 예.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형님이 준비한 쿠팡 관련자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자, 저 글을 보시기 전에 최근에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스닥 또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쫓겨난 회사들 4개를 했습니다. 예. 저런 회사가 있어요. American Electric Power. 저는 큰 회사입니다. D-List라고 그러죠. 강제로 SEC에서 강제로 빼버리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고. 근데 법이 어려운, 아주 복잡한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그런 거를 옮겼어요. 특히 조심해야 하니까 AK입니다. AK. 디렉터가 그만뒀다. 그렇죠. AK, 예. 이런 거예요. 디렉터가.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를 안 한 거예요. AK가 이게 한국에서 잘 모르거든요. AK가 몰라요? AK가 뭐냐면은 예. 주가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회사의 경영의 변화. CEO, CFO, CFO 그만뒀다든지 뭐 새로운 누구 뽑았다든지 새로운 M&A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액티비티 누가 그만뒀다든지 그만두면 왜 그만뒀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3일인가 3비즈니스 데이 안에 보고가 안 되면은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 그 잘 모르죠. 모르죠. 예. 예. 미국은 일반 투자자들의 법이 보호가 아주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 기업 공개라 그러잖아요. IPO가
뜻이 기업 공개입니다. 그렇죠.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가 됐을 때는 퍼블릭 자본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해서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마음은 그렇게 있어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싱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테크니컬리 굉장히 여러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딜리스트가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내가 뭐 횡령을 하는 이게 딜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한국은 어네티컬 하는 거는 내가 손 대표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비윤리적으로 하냐 밀려지게 안 하는 거냐가 잣대가 남한테 돈을 뺏거나 주거나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그렇죠. 뭐 그런 뭐 킥백을 받거나 하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에티컬한 거는 법을 어기거나 사소한 법을 어겼을 때 티켓 하나도 뗐을 때 그건 언에티컬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국 투자 자금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빌리언에 달려야 됐든 뭐 100 빌리언 달러라도 상관없어요. 몰랐어요는 한국에서는 자, 용서가 되지만 요게 참 중요해요. 요게 참 중요해요. 예. 자, 여기 왜냐면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에서도 나 몰랐어요. 네. 나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 이거 예. 술 먹고 그랬어요. 이런 예. 거. 안 이게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예. 여기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100년 사람은 100년 살아야 돼요. 예. 몰랐어요. 아니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라 기업 경영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기업 경영하다 퍼블릭 자본을 써 아니면은 프라이빗 회사로 남지. 그죠? 모르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법 윤리 의식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아시겠습니까? 직접 관련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도 세력에게 조그만 약점도 잡히지 마라. 이 향이 사실이든 아니든 약점을 잡혔잖아요. 예. 부풀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들었지만 그렇지 없을 거예요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 다음에 미국 최고 비싼 아주 좋은 법무법인을 채용해야 됩니다. 돈 아끼지 마십시오. 기업 공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사관리,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뷰즈 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어뷰즈가 한국말로 뭐예요? 오남용. 남용.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남용, threatening 이런 거. 왜냐하면은 한번 그 스타벅스에서도 뭐 때문에 한번 주가가 깨졌는지 아세요? 그 소싱 할 때 커피를 6살, 7살짜리가 따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비도덕적인 예, 윤리 찍혀가지고 지금도 윤리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지금도 윤리적인 기업이 따로 뽑는데 항상 빠져 있어요. 아마존도 그렇죠. 아마존도. 예, 그러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 만들 때는 10년, 20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타작이 납니다. 완전히 50%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진 언행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 다 보고가 됩니다. 이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 액티브 인베스터가 있어요. 보컬한 투자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몇만 주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로스시 법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법이 없는 게 미국이 있는 게 징벌적인 로스시 있어요. 잘못한 정신적인 피해가 됐다. 그러면 100배, 1000배로 갖게 합니다. 미국은 그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임원진 중에 미국 사람이 많아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다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경영진이 좌지우지하고 내부적인 문화가 다르고 기업 문화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밀크에 미국 사람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한국 언어를 못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100% 컨트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이 한국 사람을 뽑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한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델라웨어에서 그
법인에 설립했죠. 이 경영진은 분명 한국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뭘 결정할 때, 특히 전략 결정할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쿠팡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특별한 일이나 수백 개 중에 IPO가 하나예요. 그래서 파티 모드에서는 항상 폭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 생각보다. 1년에 몇백 개가 IPO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중에 몇 프로는 딜리스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제가 십몇 년 전에 한국계 회사가 딜리스트가 빠진, 그러니까 쫓겨나는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AK를 보고했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던가 있었는데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컬한 인베스터,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를 했어요. 그러면 누굴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에서 이 사람 손을 들어준 거야. 너 딜리스트. 그다음부터 뭐 10전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도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지금부터 다져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 보고서. 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 보고서 사소한 거 거짓말 하지 마라. 우려가 됩니다. 기업 보고서 눈금만큼도 거짓말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잡아나가야 돼요. 지금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소한 거짓말이 없을까요? 예. 털어서 뭔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걸리면 다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국 하다 비즈니스 보면은 미국 법을 살짝 그레이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매도 세력한테 잡힐 경우는 큰 책이 돼서 뭐 100불로 딱 가다가 갑자기 30불대로 떠질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 보고서 작성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미국 법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죠. 원칙인데 네. 쿠팡이 그래도 한국 기업 중에는 글로벌 지수가 높은 기업이에요. 네. 어떠한 뭐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보다도 쿠팡이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혹시나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쿠팡이 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 걱정스러운 마음이니까 예. 예. 이해를 해주시겠습니다. 비전 편 펀드도 속잖아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위워크한테 속았잖아요. 예. 뜯겼지 않습니까? 블랙락은 투자 전문 회사지 경영 전문 회사가 아니에요. 투자만 하고 자기가 몇 배 챙겨 나가는 애들이란 말이죠. 오퍼레이션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리얼 이슈는 딴 거예요. 매니저리얼 이슈는 순전히, 온전히 누구한테 달려있다? CEO, CFO, COO 이런 사람들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최어로 들어오니까, 보드로 들어오니까, 분명히 보드로 들어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3개월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오퍼레이션에 신경 쓰겠어요? 한 번, 잘못하면 박살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누구도 큰 회사도 법이 잘못되거나, 안티, 트러스트 로에 걸리면 불려 들어가잖아요. 이 나라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예. 이게 외국 회사잖아요. 예. 쿠팡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국 마켓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적잖아요. 많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봐 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게 좀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버퍼가 혹시나 있다면은 예. 이게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또 그렇게 될까 봐 좀 굉장히 예. 걱정되는데 미국 형님 그런 말씀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 네. 핸드볼 뭐 이렇게 해도 살짝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레프리가 미국은 VAR이 있어요. 지난 일도 딱 찍어서 걸리면은 핸드볼이에요. 예. 예.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자. 1년 있다 보세요. 예. 꼭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1년 있다 한번 보자고요. 예. 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예. 2022년 2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쿠팡이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상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더군다나 쿠팡의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저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한국에서도 최소한 중국이 1년에 250개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1년에 하나는. 중국이 250개 나갈 때 예. 외국 자본을 많이 들여서 한국에 들어가야 예. 한국에서 돈이 몰리고 그 몰린 돈으로 또 젊은 사람들 많이 뽑을 수가 있잖아요. 쿠팡이 얼마나 많이 이제 고용을 하는데요. 고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게 한국이 테스트 배드거든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5천만이라도 그렇죠. 매출의 증대폭이 크고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 또 의미가 있는 게요. 한국 시장은 좁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국 시장 안 좁습니다. 한국에서만으로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55조 원을 만들어 시가총액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 마켓이에요. 절대로 한국 시장은 작지 않습니다. 예. 한국인들 작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예. 꼭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예. 자신감을 가지고 예. 한국 마켓도 충분하게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는 특히 예. 커머스, 콘텐츠 예. 충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아, 우리는 작아 이런 마인드는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워낙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퍼칭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5천만이 가지고 있는 퍼칭 파워가 크기 예. 때문에 경제가 좀 잘 돌아가면은 웬만한 3개, 4개 그 국가보다 4천 원보다 훨씬 더 퍼싱 파워 큰 나라거든요. 한국이 단지 5천만밖에 없다는 건 물론 1억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웬만한 뭐 IPO 나간 것보다는 훨씬 낫다. 쿠팡이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긴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면은 미국 형님은 쿠팡 투자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예.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당장은 아니어도 저는 예. 지켜보고 싶다. 지켜보고 싶다. 아직까지는 적응을 할 수 있을지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년 정도는 지켜볼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제가 중국 기업 투자 안 하죠. 일본 기업 투자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특별하잖아요. 보고는 있지만 경영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오는 자산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들이 에티컬하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어떻게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K 보고 8K를 보고 보고서를 확보한 다음에 천천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쿠팡이 글로벌하게 자본을 조달을 해서 한국 시장에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한 그런 유니크한 패스를 길을 갔는데 성공을 해서 많은 네. 지금 스타트업들이 쿠팡 제2, 제3의 쿠팡이 되길 원하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일들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10배, 20배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우리가 쿠팡. 예, 쿠팡. 그러니까 예. 이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거도 있습니다. IPO 이후에 투자자별 최종 목적. 요거 이제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에서 해외 자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분 참여를 통해서 뭐 그 기업을 잡아먹으려는 거는 피의식이 너무 많이 팽배한 것이 아니냐.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굉장히 좀 18세기, 19세기, 뭐라 그러죠? 그 당시 그 서구 세력이. 아, 그렇죠. 식민지. 식민지. 예, 식민지를 늘려듯이. 자본의 식민지화라는 데는 그 구세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혹시나 그런다면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9.99%는 미국 IPO 이후 투자자별 최종 목적이 뭐냐? 장기 투자예요. 투자해서 돈을 10불 했던 게 20불 되고 20불 했던 게 30불 돼서 소정 목적의 달성 후 소득으로 원천을 삼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기관 투자는 성장성이 큰 신생 기업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의 장기 투자 때문에 넣은 겁니다. 목적이. 그렇죠. 앞으로 성장성이 해치펀드, 큰 기업에. 예, 예. 해치펀드는 지분을 조금 참여해가지고 경영진에서 야 이거 해 저거 해서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분 참여를 한 겁니다. 아무도 경영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복잡한 걸 왜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나 그걸 하려고 그러지. 아마존 거치 1 trillion 달러
뭐죠? 천조 기업들 봐요. 이런 헤지펀드 이런 회사가 감이나 들어올 수 있는지. 오기 전에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에 누가 뭐 삼성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삼성 경영권에 관심 있으면 벌써 미국 회사 됐어요. 안 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미국의 그게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영권에 뭐 경영권에 미국에 뭐 10% 넘어왔다고 미국 회사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본을 글로벌하게 조달을 해서 내가 그러면은 왜 미국 그 일본 애들이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미국에다가 M&A를 하고 투자를 하고 비전 펀드가 미국에다가 막 사고 그러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인 성장률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그 이익 자본을 가지고 또 투자해서 키우고 자본에는 제국주의가 없어요.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지분이 얼마 있든지 그거를 한국에 있는 거를 뭐 땅을 파가지고 미국에다가 삼성을 파올 거예요. 그런 좀 이런 그 머츄리스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산업 혁명 전에 얘기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쿠팡이 이제 소프트뱅크 대주주거든요. 대주주인데 그렇다고 일본 회사라고 하면 미국에 뭐 수많은 일본 회사들이 있겠어요. 비전 그렇죠. 펀드. 예. 비전 펀드에 투자한 것만 해도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전 펀드 자체도 손정의 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펀드거든요. 그래. GP야 GP. 그러니까 예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했던 거. 일본에서 1970년대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80년대 막 빌딩 샀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예. 한국의 빌딩을 그렇게 우리끼리 해가지고 올려놨어. 그럼 미국 애들한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미국 거냐고. 이거 바보가 아닌가? 저 거의 바보 경제학을 어디서 배웠나?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돈이란 건 어디에 속해져 있나. 이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리한 이윤을 창출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돈을 벌어주느냐, 안 벌어주느냐. 그게 그렇죠. 일단 좀. 내가 나한테 있는 이게 10밀리언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이 한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거기서 나오는 게 매년 내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그 피지컬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돈이란 거는 계속 왔다가 갔다가 예, 흐르는 계속 투자를 거죠. 해서 예. 그쪽에다 유리하게 들어가는 거든 그게 자본인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건 예.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아마존도 제가 지금 적자예요. 적자. 쿠팡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뉴욕 스탁 시장에서 미쳤다고 적자 회사를 받아주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적자면 잘못돼 있고 흑자면 예. 좋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능성이 흑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니까 그렇죠. 인베스먼트 뱅커들이 관심을 투자를 보이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랙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헤지펀드나 아니 저기 벤처펀드 이런 게 어디죠? 저게 걔는 뭐야? 스코어 벤처인가? 세콰이어 벤처가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네, 세콰이어도 투자를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너무 이런 아니요. 근데 왜냐면 예. 이거 좀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 좀 컨셉이 한국에서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이 컨셉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하는 상식이 예. 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예. 예. 너무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요 부분은 뭐 좀 지속적으로 또는 예. 뭐 계속 강조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쿠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